자, 90쪽. 사람의 유전. 우선 그림에 사람의 유전 형질에 대해서 우열 관계가 나와 있는데, 가끔 우리 시험에는 몇 가지는 외워야 풀수 있게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형. 물론 뒤에 살펴볼 텐데, 이것도 A와 B 사이에 우열 관계가 없죠. 하지만 중간 유전은 아닙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혈말기는 혀를 말수 있는 게그 U자 모양으로 말수 있는 게 우성이고, 그다음에 귓불은 분리형이 우성이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 아래 나와 있는데, 아까 멘델이 완두콩을 재료로 해서 7가지 형질을 봤어요. 그럼 멘델은 왜 완두를 유전 실험 재료로 선택을 했을까? 물론 이제 우연히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완두가 유전 실험 재료로 적합할 조건. 그러니까 멘델은 원래 고등학교 보조교사 정도를 했대요. 이제 좀 똘똘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야, 너 대학 가서 공부해. 그래서 그때 당시 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졸업하고 그 수도원에 근무하면서 되게 심심했나 봐. 그래서 뜰에다가 완두콩 심고 따서 막 세알해 보고, 그래서 우열의 법칙도 발견하고 분리의 법칙, 독립 법칙도 발견했는데, 그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유전 실험 재료로 완두가 적합하기 때문인데, 쓰면서 할게요. 유전 실험 재료로 적합할 조건. 구하기 쉬워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을 재료로 해서 유전 연구를 하는데, 뭐 독도에 살고 있다, 그 녀석이. 그럼 실험하는 동안에 계속 독도에 있어야죠. 번거롭죠. 불편하죠. 그리고 재배하기도 쉬워야 되죠. 식물이라면. 동물이라면 사육하기가 쉬워야 되고, 배양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해야 됩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는 얘기는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지. 특히 특정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그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한 쌍이어야 되죠. 만약 여러 쌍이면, 예를 들어 완두콩의 모양을 결정한 유전자가 A부터 Z까지 있다고 칩시다. 26쌍에서 결정된다고 하자. 그런데 모양은, 그 표현형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있다. 그럼 어떤 유전자 조합에서 둥글게 나오고 어떤 유전자 조합에서 주름진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대립형질이 뚜렷해야 된다. 그래야 가계도 분석이 용이하다. 자, 그 다음에 이미 교배가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유전 실험 재료 쓸때길 가는 그두 남녀 아무나 붙잡고 애 낳아주시오 그러면 미친놈 소리를 듣겠지. 이미 교배가 가능해야 돼. 그리고 또 자가 교배도 가능해야 되죠. 사전적 의미의 자가교배는 사람이라면 남매끼리 결혼하는 거, 사람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은 윤리적 문제없이 할수 있죠. 그리고 한 번에 만들어지는 자손수가 많아야 되죠. 그래야 통계 처리하기에 적합하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죠. 특히 중요한 건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는 것. 사람 구하기 쉬워요? 얘랑 얘도 얼마간 의미가 비슷하죠. 지구 인구가, 세계 인구가 한 70억 좀 넘죠. 그렇지만 실험지로 쓰기는 쉽지가 않아. 재배, 사람은 재배하기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사람은 양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보통 한 적어도 20년 걸리지. 뭐 때로 3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완두는 몇 달, 그러니까 완두콩 심고 몇달 있으면 그 결과를 볼수 있죠. 요거. 사람의 경우에 대립형질이 뚜렷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귓불 모양이나 등등. 그렇지만 뚜렷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죠. 사람 이미 교배 불가능하고 자기 교배 불가능하죠. 자손수 보통 한명 낳죠. 물론 여기서 자손수는 한 번에만 만들어지는 자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연구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사람은 어떻게 연구하느냐? 가계도를 조사하죠. 그래서 어떤 형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려왔는지, 그리고 자손 세대는 어떻게 내려갈 건지. 그다음에 집단조사,
통계 조사하는 겁니다. 소위 집단 유전학. 나중에 살짝 배울 겁니다. 그러면 쌍생아 연구, 쌍둥이 연구. 예를 들어, 일란성 쌍생아 있었는데, 일란성 쌍생아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알죠? 수정란이 한 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발생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체세포 분열인데 2세포기 때, 처음에는 이렇게 분열하면서 계속 세포가 붙어있는 상태로 계속 분열을 하다가 특정 기관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로 바뀌는데, 그렇게 특정 구조, 특정 기능을 하는 세포로 바뀌는 것을 앞에서 배웠죠. 분화 또는 세포 분화. 그런 분화 과정을 통해서 발생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 발생 핵을 지금 동그랗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초기 발생 과정은 세포 분열을 필요로 하는데, 그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라고 아까 언급을 했죠. 그럼 유전적으로 동일한 딸 세포를 만들죠. 그런데 이 녀석이 두 개로 떨어져. 물론 꼭 2세포기 때 아니라 그 이후에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서 만들어질 때 이미 이 녀석이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체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일란성 쌍생아.